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이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발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나타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환율이 지금 현재 1198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꾸준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달러화의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원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는 했지만 뭐 양적 완화도 없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환율이 지금 상대적인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달러는 강세를 나타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본이 되는 통화가 바로 달러이기 때문에 이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안전자산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달러에 어느 정도 이런 관심도가 쏠리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 다시 한번 더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은 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먼저 경제 지표부터 보고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자, 주제 1번은 악재와 기대감. 현재는 기대감이 크다. 그두 번째는 8월 스마트폰 출시, 후반기는 스마트폰이다라는 이두 가지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첫 번째 이 경제 지표를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러면 이건 주마다 미국 내에 발표가 되는 거고, 꾸준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한마디 실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당을 청구를 정부에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고용직 임시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실업수당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기업한테도 부담되니까, 그냥 기업에서 처리하고, 우리가 그냥 돈으로 줄게. 이렇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자 수가 꾸준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 25일까지 148만 건, 근데 이번에 이제 140만 건으로 또 줄었죠. 그만큼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가는 양상이라는 것은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농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고용지수를 보시면, 자, 지금 예측치와 발표치를 보시면 예측치는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죠. 하지만 항상 예측치보다 좋게 발표가 되거든요. 꾸준하게 진행이 되다가 5월 달에, 그러니까 4월 달 지표겠죠.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가 지금 그것을 단박에 회복하는 V자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오히려 지금 현재는 비농업 고용지수 더욱더 늘었어요. 평균적인 우리가 그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효과로 봐야 됩니까? 이만큼 늘어난 부분 자체는 우리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인식한다는 거예요. 야, 돈을 찍어내니까 고용이 살아나는구나. 돈을 더 찍어내든지, 아니면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든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자. 그걸 언제 쓴다고 했어요? 7월 말에 다시 한번 더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기대감 자체가, 야, 코로나가 커지더라도, 여기서 더욱더 확진 늘어나더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그거대로 처리를 하고, 경제를 여기서 스탑시키면 안 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로 2주 전부터 공개방송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했던 뭐였어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지금 증시에서 멈추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정말로 코로나 아버지, 코로나 증조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지금 절대 시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돈 맛을 보는 시장이에요. 돈을 찍어내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 느껴져.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그 지표로 증명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것은 치료제라든지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 봐야 돼요. 우리가 작년을 비교해, 작년에 재작년 2018년도나 2019년도를 보면 그것과 지금 현재가 다른 것이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마다 시장 세계 증시가 출렁출렁거렸습니다. 2018년도도 그랬고 2019년도도 그랬고 다 악재로 작용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고 중국은 미국 말을 안 듣고 있고 홍콩 보안법을 강제로 통과를 시켰어요.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규제를 한다고 했고 관세를 더 매긴다고 했고 화웨이를 상당한 규제를 하겠다, 엇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요. 작년에 재작년까지는 악재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건 뭐냐면 작은 악재, 이런 우려감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좋아질,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어. 이제부터 무조건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과 경기부양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이 존재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상당히 나타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신에 지수에 대한 상승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부양책을 쓴건 아니거든요. 금리 인하는 밖에 한게 없습니다. 그 공매도 금지한 것 밖에는. 그래서 당분간은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으로 좀더 중소형주 위주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 자, 이제 8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 폴더블 관련주들이 상당분 상승을 하는데, 우리가 일전에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우리 뉴파워프라즈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이 유파워프라즈마 오늘 8%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장중에는 약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양상인데, 자, 이 유파워프라즈마가 자회사가 있다 했죠. 바로 UTG 관련주를 만들어내는, UTG를 만들어내는 도인시스가 있다고 했어요. 도인시스라는 기업은 우리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분을 48%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2에도, 그리고 Z 플립에도 이 도인시스의 UTG를 채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Z 플립도 채용을 했었기 때문에, 채택을 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폴더블 관련주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주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신고가를 갔거든요. 애플이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도 바닥을 다지고 난데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작년 대비해서 판매가 약 마이너스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품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부품 매출액은 10%가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스마트폰 업황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해내지 못했던 것을 후반기에 좀더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스마트폰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부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기에 좀더 전략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도 폴더블 관련주를 앞으로는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2차전지 관련주도 기대감이 일부 끼어 있거든요. 2차전지 관련주가 PR 밴드로 따지면 약 80배에서 100배 가까이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어요. 이거는 PER 밴드로 매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판단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수소차가 올랐던 거 정책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폴더블 후반에, 후반기에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일전에 우리가 8월 초에 노트가 출시가 되고, 그다음 9월 달에 폴더블이 출시된다고 했죠. 그럼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조금 바뀔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조금 한번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FPCB 관련하고 또는 RFPCB, 그리고 FPCA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아직까지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하반 경직성에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패널 장비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조금 다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도 꼭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넘어가서 우리가 그 외 뭐 우리가 지금 보면 최근에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힌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조정폭을 조금 겪고 있지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 옆으로 횡보가 조금 붙어 있거든요. 횡보가 조금 붙으면서 이제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할 거라 판단하고 동원아나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는 위치 뭐 세경하이테크 이런 것들도 조금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위치죠. 그리고 앞서 봤던 우리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SNU라든지 또는 ICD 자 AP 시스템 이런 것들도 주가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오르면 주가는 조정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주가고요. 주식이고 그러면 또 거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또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오는 것이 주식입니다. 다만 업황 자체가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급등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하셔야지만 급등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본인에게 주식을 맞추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유퍼프라즈마 시세가 시간적인 부분은 소요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이 유퍼프라즈마로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 UTI라든지 또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이 함께 움직이죠. 캠트로닉스는 또 무선 충전 관련에 또 엮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퍼프라즈마는 지난주에 이제 방송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최소 6,590원까지 가능하다.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곧장 급등을 해서 찍어버릴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쉬고 찍어버릴지, 그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8월달, 9월달까지 본다면 충분히, 저는 좀 더 강한 상승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아까 봤던 종목이 이제 영화테크인데요. 영화테크. 지금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도 이 전기차만큼 정부 정책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닥에서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최근에 6월 22일 그 주에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앞에서에 대한 물량을 지금은 흡수하는 거지 여기서 이탈되는 물량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래랑 붙은 건 아니었죠. 재료가 노출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조금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영화테크가 지금까지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정션박스, 휴즈박스를 납품한 업체였지만 지금 오늘도 현대차가 수소 경제에 대해서 상당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수소차를 여기서부터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2023년도까지 55억에 대한 계약을 영화테크하고 체결했는데 바로 수소 상용차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그 수소 상용차라는 플러스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는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그 다음 종목을 이제 테이펙스 자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지금 보면 전해질 관련해서 전해질 전해액 그리고 전고체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숨어 있는 관련주를 우리가 좀더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 기업에 대한 자회사가 유니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유니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달 음식 쌀때그 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최근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20% 성장했다고 하죠. 그런 것들 2분기 실적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움직임에 좀더 강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까지 다 보셨습니다. 저희가 매일경제TV에서도 제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제가 시장이 2018년도 엄청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140%를 수익 냈던 전문가였습니다. 심지어 서울경제TV에서는 저희가 이제 8개월 동안 303%라는 경제방송상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제가 세우게 됐었는데, 한국경제TV 와서 또 스카웃이 돼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와 또 구독하기를 또 많이 해주신다면 좀더 탄력을 받아서 좀더 좋은 종목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은 즐겁게 또 보내시는 게 주말이죠. 즐겁게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더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